자, 2장의 자동 DI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처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쓰시려면 그 스프링 라이브러리가 그 패키지별로 전부 다 기능에 따라서 다운로드 그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4페이지에 보시면 form.xml을 한번 건드려 주세요. form.xml 가보십니다. 색깔이 좀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form.xml이 있는데 첫 번째 보실 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뭐 테스트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스프링 다시 컨트롤 F 누르세요. 여기다 스프링 쓰시고요. 스프링 쓰시고 다시 테스트 엔터 치셔가지고 쓰면 안 보입니다. 아,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얘네들은 추가시켜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추가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것을 함께 찾아가지고 복사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웹 MVC 한 게 있네요. 웹 MVC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디펜던시 복사하겠습니다. 한 개 복사한 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작업하려는 거는 디펜던시가 잘 되는지 테스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사용되었고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를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되는 객체입니다. 있으시고 그 그룹 아이디는 똑같아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그룹 아이디는 org.springframework로 똑같습니다. 똑같으시고요. 아티팩트 아이디가 틀려요. 아티팩트 그룹 아이디 안에 아티팩트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겠죠? 패키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spring-mvc로 되어 있는데 spring-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spring-test이고요. 그 다음에 spring frame 버전은 이거와 동일하니까 이거 그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한 개만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태그가 더 있으면 다른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스프링 패키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이제 그 그룹 아이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버전 똑같고요. 여기 아티팩트 아이디만 이렇게 달랍니다. 근데 써주시고 저장을 하면 이제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빌드하고 밸리데이팅하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실익하죠. 그러니까 한 개 하고 저장하고 한 개 하고 저장하고 하면은 이제 틈틈이 얘를 하니까 다 적은 다음에 저장하면 이제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개 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그 이때는 이제 이게 이런 패키지 안에 이게 버전 안에 있는 게 이런 게 없으면 여기에 이제 디펜던시가 빨간색이 납니다. 빨간색이 났다는 얘기는 아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쓰고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써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ORG 프로젝트 롬복, 아, 롬복이라고 이러네요. 컨트롤 F 눌러주셔서 롬복은 돼 있는지, 롬복, 이렇게. 롬복 쓰시고 엔터 치시면 없네요. 얘도 없습니다. 그 롬복 한 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디펜던시 한 개 복사하시고. 그 롬버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그 직접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작성원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그 메이븐에 해당되는 search.maven.org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이 돼 있으시고요. 지난번에 간 사이트하고 유사하지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 것을 운영하는 것은 똑같은데 제공하는 사이트가 틀리다고요. 아시죠? 틀려 사용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건 롬복에 해당되는 것은 롬복에 해당되는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롬복을 클릭하시면 이제 롬복이 쭉 들어가시는데 그 앞에 그 그룹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 org.projectRomboc이죠. org.projectRomboc 있고요. 롬복에 해당되는 게 있고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이 있으신데 1.18.0 버전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버전이랑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메소드는 똑같기 때문에 처리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롬복을 한번 클릭하세요. 그 오브젝트 프로젝트의 롬복. 롬복을 클릭하면 롬복의 버전 저희가 18.11.9 이거 아닌데 53 버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버전, 아, 밑에 있네요. 선택하는 게. 버전 밑에 있는 게 선택되는 게 쭉 나오시는데, 저희가 선택하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1.18.0 입니다. 일반 1.18.0. 근데 지금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롬버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결하는 게. 아시겠죠? 지금 그 맨 아래 여기에 나와 있는 1.18점까지만 맞으면 이제 어느 정도 동작을 하는데, 맨 끝에 요거까지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맞아야 그 점 되어져 있는 사이에 뭔가 변경이 돼서 처리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단 교재 실행되는 것은 1.18.0 이니까 저희도 1.18.0 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여기 보면 이제 아파치 메이븐 있습니다. 아파치 메이븐. 메이븐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데 디펜더씨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디펜더씨. 찾으셨어요? 자, 이렇게 찾아가셨으면 여기 아파치 메이븐 있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복사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복사. 그래서 클릭하시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클립보드가 복사가 되시고요. 자,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신 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 했던 요걸 이제 지우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저희가 손으로 안 치고 이렇게 이제 그냥 그 롬버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등록하시고 저장하시면 예, 다운로드 받기 시작합니다. 다운로드 받고 빌드하고 그 다음 밸리데이팅 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세요. 자, 롬버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쓸 건데 이쪽에 저희가 컨트롤 F 누르세요. 컨트롤 F 누르시면 로그 프로젝트 4J 엔터 치시면 로그4J는 여기 아 이거 SLF 로그4J인데 그 밑에 있네요. 그 밑에 파인드 보시면 여기 로그4J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고 그 로그4J에 1.2.17로 되어 있는데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버전이 안 맞아요. 다른 거 알티팩트 아이디하고 그 그룹 아이디하고 알티팩트 아이디가 같으면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신에 버전이 안 맞으니까 버전을 17로 써주세요. 17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익스클루션이 뭔가 막 잔뜩 붙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런타임도 한 개 붙어 있습니다. 스컵이 붙어 있는데 아 이게 범위 얘를 적용하는 범위가 붙어 있구나. 교재는 없으니까 익스클루션 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컵에 해당되는 것은 컨트롤 시프트 C 예 컨트롤 시프트 C 누르시면 예 얘는 지금 단계 실행이 되네요. 예, 종료하고 컨트롤 시프트 C 이렇게 눌러서 주석 처리 좀 해주세요. 되시겠죠? 저장합니다. 버전에 해당되는 1.2.17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쓰시게 되고요. 그 이걸 실행하시다가 스콥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지정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스콥에 해당되는 것을 쓰셔야 되는데 저희는 실행할 때만 아니라 테스팅할 때도 써야 되니까 이게 스콥을 지금 지정 안 한 걸로 어떤 영역에서만 얘를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라서 아시겠죠? 해놓은 거라서 이제 다 주석 처리했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주석 처리를 하세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익스클루션에 해당되는 것 익스클루션스에 해당되는 거 빼고 나머지 이제 스코프는 나중에 풀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 처리를 해놨고요. 전부 다 지우지 않고 다시 쓰기 귀찮아서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중에서 J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J유닛은 밑에 휙 돌다 보면 이렇게 테스팅하는 J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J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테스팅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J유닛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내는데 그 테스팅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를 많이 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J유닛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테스팅한다. 되시겠죠? 이런 걸 하시고 버전이 그래서 4.12이네요. 4.12. 12로 고쳐주시고 저장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콥은 테스팅할 때만 쓰고 런타임은 실행할 때입니다. 얘는 이제 테스팅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스콥이 붙어 있습니다. 그 교재에도 스콥이 붙어 있어요. 자, 58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게 그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다 됐고요. 얘가 생성이 자동되게 하려면 지금 저희가 그 써던 것 중에서 URL이랑 상관있는 것을
그 씁시다라고 했을 때 sublit-cut.xml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베이스 패키지를 써놨는데 지금 셰프하고 레스트롱은 URL이랑 상관이 없어요. 없는 이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어디에다가 만듭시다 라고 썼냐면 root-cut.xml에다 만듭시다. 여기는 이제 sublit이랑 상관이 없어요. 얘는 없다는 것을 web.xml에 보면 sublit 안에는 여기 sublit-cut.xml이 있어서 URL이랑 상관이 있는 객체를 만들 때 여기다 선언을 해놓은 거고요. root-cut.xml은 밖에 있는 거죠. 컨텍스트 파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URL이랑 상관이 없는 객체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root-cut.xml에다가 선언하세요.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root-cut.xml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선언을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빈스 안에 여기다가는 뭐 여러분들이 컨텍스트에 필요한 거를 쓰세요라고 써져 있는데 꺽쇠표시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가 누르시면 여기 이제 밑에다가 뭘 쓸까요?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컨텍스트라고 쓰세요. 먼저 컨텍스트 없네요. 컨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네요. 컨텍스트 이런 컨텍스트가 없어요. 이런 예, 컨텍스트가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쓰다 보니까 오류가 계속 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그 위에 거 필요합니다. 58페이지 위에 위에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거는 그 그림 바로 앞에 있는 57페이지 보면 그 여기 보면 name라는 게 필요합니다. 영역이에요. 영역. 특별한 영역, 태그 영역이 필요한데 그때 여기 XML 여기 나와 있는 루트 컨텐츠 XML 바로 밑에 보면 네임스페이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낮은 버전에서는 이거 이클립스 낮은 버전에 다 쳤어야 됐어요. 여기 다 포함되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게 네임스페이스 NS라고 붙어 있는 게 네임스페이스입니다. NS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네임스페이스예요. 되시겠죠? 그 네임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으신데 여기 이제 네임스페이시스를 클릭하세요. 탭을 클릭하시면 네임스페이스에서 해드리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리시면 나오세요. 그 중에 우리가 쓰려는 게 컨텍스트 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컨텍스트를 체크하라 이런 얘기예요. 컨텍스트 체크해서 사용하십니다. 오케이 눌러주세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그 팝업창 띄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체크해라 이렇게 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소스에 가보세요. 소스에 가보시면 뭐가 더 추가가 됐냐면 여기 컨텍스트가 추가가 돼 있어요. 됐으시죠? 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그 XML, 여기 XML에 대한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면서 지금 XML에서 쓰는 그 네임스페이스가 요 태그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네임스페이스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빈스가 땡땡 뒤에 빈스라고 안 붙어 있고 그냥 맨 끝에 빈스라고만 붙어 있습니다. 얘는 기본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얘는 이제 땡땡을 쓰지 않아요. 그냥 빈스로 썼고 그냥 빈스 안에 빈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빈이라고만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본이에요. 맨 처음에 여기 땡땡 붙어 있지 않은 게 기본. 이게 얘가 기본입니다. 기본 네임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빈스 땡땡은 쓰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x 여기 땡땡 다음에 xxi로 써져 있는 것들은 씁니다. 컨텍스트 땡땡 다음에 컨텍스트 써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쉐마 다시 뭐 컨텍스트라 있는데 컨텍스트 땡땡이라고 써야 한다. 태그 만들어 쓰실 때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얘 소스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쉐마 로케이션 돼 있는 소스가 어디 있어요? 라는 게 여기 지정돼 있습니다. 그 여기 컨텍스트가 여기 요구한 게 추가가 됐고요. 네임스페이스가 한 게 추가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게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제 컨텍스트 4.3xxd 돼 있는 게 보이시죠? 되시죠? 여기 인터넷에 돼 있는 게 추가가 돼 있어요. 요게 네임스페이스 앞에 있는 네임스페이스가 있고요.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위치는 요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게 네임스페이스, 뒤에 있는 게 이제 그 파일의 위치입니다. URL 위치. 실제적으로 됐죠? 이런 게 선언되어 있는데 이거를 손으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찾는 데만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수업하다가 옛날엔 쳤어요. 지금은 클릭 한 번이면 해결이 됩니다. 되었죠? 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쓰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커서 표시 태그를 쓰려고 보시면 컨텍스트가 보이실 거예요.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게 쭉 보이시고요. 컨텍스트 땡땡 컴포넌트입니다. 컨텍스트 땡땡 컴포넌트 여기 있네요. 컴포넌트 스캔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제 자동 완성돼서 처리가 됩니다. 되시겠죠? 아, 컴포넌트 스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루트 컨텍스트 XML 말고 서블릿 컨텍스트 XML에 보시면 여기에 설명할 때 아, 컨텍스트를 자동 생성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 스캔하라 이렇게 스캔하는 것을 써놨습니다. 여기도 컴포넌트 스캔 그 구성원에 해당되는 것을 자동 생성하기 위해서 그 지정을 한 거다. 여기다가 org.org.  여기 보시면 제락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샘 써놨어요. 그냥 제락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구성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포함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없으면 이제 그냥 여기 태그가 끝났어요 라고 슬래시를 붙여주면 뒤에 닿는 태그를 안 써도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여기 중에서 이제 빈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 요 창의 아래쪽에 보시면 네임스페이스 누른 것 중에서 빈즈라는 게 있어요. 빈즈 클릭해 보시면 여기 빈즈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어떤 게 새로운 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컨텍스트도 있어서 지금 이제 여기 컴포넌트 스캔에서 이제 찾고 있다 이렇게 돼서 이런 게 보이시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요거는 소스를 잘 짜면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뭐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URL이랑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제가 여기 ORG 제라까지만 썼습니다. 교재에서는 샘플이 더 들어가 있어요. 점 샘플. 샘플 아래에 있는 것만 생성하자. 이렇게 돼 있으신데 지금은 저는 ORG 제락 아래에 있는 걸 생성하자. 아시겠죠? 그 대부분 다 생성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아니면 이거를 몇 줄 더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에 있는 것도 생성하고 만약에 보드를 썼어요. ORG 제락에 보드에 있는 것도 생성하고 이렇게 계속 쓰시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프로젝트가 커지면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게 좋고요. 지금 프로젝트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두 개까지만 써놨습니다. ORG 제락이면 ORG 제락 패키지 아래에 있는 이제 자동으로 찾아와서 생성할 수 있는 객체를 다 생성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레스토랑보다 셰프가 먼저죠. 셰프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셰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레스토랑에다 셰프를 취업시켜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셰프를 먼저 그 소스는 만들고 있고요.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ORG 제락에다가 이제 샘플이라는 거 패키지는 샘플 패키지입니다. 소스 보시면 아시죠? 뉴에서 클래스 만듭니다.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 아주 편안한 자바 때부터 배웠던 클래스 아주 만드시면 되겠고 컨트롤러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샘플 패키지부터 잡았습니다. 교재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요. 패키지 아니고 그냥 컨트롤러에다 써도 되긴 하겠지만 샘플로 잡아줬습니다. 주셨고요. 클래스 이름은 그 셰프 CHEF입니다. 됐죠?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요건 아직 자동 생성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되게 만드시려면 어노테이션을 붙여야 됩니다. 어노테이션 붙인 게 여기 보면 컴포넌트 골뱅이 컴포넌트 COM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컴포넌트 됐죠. 스프링 프레임에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엔터 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생성 요게 지금 자동 생성되게 만든 건데요. 만들어 사용되고 있는 건데 루트 컨텍스트 XML 가보시고 이제 여기 그래프가 아예 그래프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프가 없네. 이런 예 나중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시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것이 이제 저희가 자동 생성되게 하는 자동 생성을 위한 어노테이션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하나가 골뱅이 컨트롤러입니다. 골뱅이 컨트롤러. 네, 컨트롤러. 컨트롤러니까 URL이랑 연결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골뱅이 저희가 구성 중에서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이 서비스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서비스. 해당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골뱅이 데이터.
DAO 저장하는 것을 레퍼지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저장소.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레퍼지토리.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제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게 컨트롤러가 URL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서비스는 처리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게 레퍼지토리는 저장소, DB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하고 할 때 사용되는 게 레퍼지토리입니다. 레퍼지토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게 골뱅이 컴포넌트입니다. 아래쪽에 보이시죠? 컴포넌트, 구성체입니다. 구성. 그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얘가 생성해서 만들어서 써야 돼요. 내 구성원으로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컴포넌트. 되셨죠? 네, 사용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아작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작스를 쓸 때 골뱅이 레스트 방식의 통신 URL을 쓸 때 사용되는 게 컨트롤러. 그 레스트 방식이 순수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 HTML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JSON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받고 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러, URL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되는 컨트롤러가 REST 컨트롤러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를 REST라고, REST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냥 URL 쳐서 HTML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나오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REST 데이터, REST 방식, 처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게 ADVIC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ADVICE는 뭐뭐뭐 ADVICE. 보통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ADVICE. 쓰게 되는데 얘는 예외 처리. 예외 처리를 하게 사용되는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어드바이스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게 있으신데 저희가 꼭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 자주 사용되는 내용들은 그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서비스, 그 다음에 레퍼토리, 컴포넌트, 그 다음에 레스트 컨트롤러,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특성에 맞게 잘 붙여야 되고요. 아시겠죠? 얘는 지금 셰프에 해당되는 것은 컴포넌트, 그냥 구성체이면서 얘가 이제 뭐를 이렇게 처리를 하게 만들기는 한데 특별히 뭐라고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무조건 컴포넌트 사용하십니다. 되시겠죠? 예, 다 써줘야 되나? 그 컨트롤러는 URL이랑 그 요거는 동기식 URL이랑 사용되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결과가 HTML입니다. HTML 사용하는 거. 요거는 이제 HTML을 사용해서 이제 JSP하고 연결해서 쓸 때 서비스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객체. 레퍼토리는 DB 저장 데이터 저장할 때 저희가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사용할 때 쓰는 객체이고요. 컴포넌트는 그냥 구성체인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경우에 꼭 써서 사용한 거네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얘는 이제 구성원으로 구성체로 사용할 때 객체. REST 컨트롤러는 REST 데이터 그냥 아작스 처리를 할 때 보통 URL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니까 URL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아작스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이고 아작스 처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아주 보통의 경우는 어드바이스는 예외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되시겠죠? 이 정도는 이제 맨 처음에 나오기 힘든데 이제 계속 들어봐요. 안 외워지나 아시겠죠? 계속 들으면 외워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중에 반 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스프링 들어오기 전에 그 다 그 서블릿 할 때 익숙하게 들었던 용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우기가 쉬운 거지 아니면은 외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거 쓸 때. 되셨나요? 이해되시겠죠? 그 중에 하나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자동 생성하게 만듭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이프 밑에 데이터라고 붙어있습니다. 데이터 이거 왜 붙였죠? 골뱅이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바 붙여보세요. 이제 눌러보세요. 데이터 이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롬복의 데이터입니다. 이거 붙인 거는 세터 게터 투스트링 메소드 생성자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되시겠죠? 프라이빗 변수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여기는 아직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뭐라고 쓰면 세터 게터 투스트링 메소드 이런 게 프라이빗 변수를 썼을 때는 이제 들어가게 된다. 셰프라고 그러면 뭐 셰프의 이름 뭐 이런 자격증 뭐 이런 게 등등등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이터에 해당이 된다. 이 부여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리를 할 건 아니라서 이제 조립만 잘 생성이 잘 되고 조립만 된다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뒤에 이제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이제 셰프를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여기 샘플 같은 패키지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이번에는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트. 예. 됐고요. 교재는 56페이지 보세요. 저희가 보고 있는 교재는 이제 남가람 북스의 코드로 배우는 스프링 웹 프로젝트 개정판 보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스가 보이십니다. 이제 얘도 자동 생성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동 생성되게 만들기 위해서 골뱅이 컴포넌트 썼네요. 컴포넌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그 역할은 애매하죠? 애매해서 그 컴포넌트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 데이터 골뱅이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 바로 눌러주세요. 롬버의 데이터입니다. 이거 써주시고요. 이제 얘가 필요한 건 셰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프라이빗으로 프라이빗 컨트롤 스페이스 바로 누르는데 프라이빗으로 한 개 만드시는데 셰프 타입은 셰프를 한 개 고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또 컨트롤 스페이스 바로 누르면 소문자 셰프가 보일 텐데 소문자 셰프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됐죠? 자, 요 위에 보시면 어노테이션 한 개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쓴 거는 이제 자동 DI를 하기 위해서 자동 DI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하는 거는 세터를 이용해서 세터, 롬법의 세터입니다. 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자동 DI를 시킬 거고요. 그 쓰는 거는 온 메소드라는 게 있으신데 온 메소드 말고 여기 보면 뒤에 한 개 더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온 메소드 언더바가 한 개 더 붙어 있습니다. 언더바가 한 개 더 붙여 주시고요. 요거 꼭 붙이셔야 돼요. 붙여야 되고 골뱅이 쓰시고요. 여기다가 오토와이어드. 오토와이어드는 스프링의 오토와이어드입니다. 저장하세요. 오류가 없어졌죠? 이해되시겠죠? 그 저희가 쓸 때 온 메소드 언더바를 꼭 붙이셔야 되고요. 롬보브에서 쓸 때 얘는 의미는 세터를 이용할 거예요. 세터.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받는 세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오토와이어드. 이 처리되는 프로그램은 스프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그 오토와이어드를 쓸 거예요 라고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동 DI니까 여기 셰프를 만들어 놓은 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거 생성이 돼야 넘어오는데 생성이 안 되면 안 넘어오겠죠? 그러면 널이 됩니다. 널. 아시겠죠? 생성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컴포넌트 붙여서 꼭 붙여야 되고요. 셰프 쪽도 컴포넌트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는 이제 XML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이제 스프링 메뉴에서 이제 add 지금 현재는 추가됐기 때문에 add remove 해라 시키는데 지금 remove가 지금 컴필레이션 remove 했는데 안 되네요. 그리고 그 s가 보이셔야 되는데 자바 쪽 보시면 이렇게 그 샘플 밑에 이렇게 s가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s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라지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스프링에서 여기에 이제 쇼 매핑, 리퀘스트 매핑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클릭해 보면 S가 보이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S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실행은 잘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클립스가 얘가 지금 이제 바로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건데 이게 뭔가 조작을 하다 보면 이게 적이 돼요. 그렇게 설정을 다 끝냈으면 이제 STS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켜서 보시면 빈 그래프가 안 보인다 저처럼 생성이 되는 그래프가 안 보입니다 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STS를 껐다 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건 아니시고요. 지금 조건은 이제 한 게 여기 지금 루트 컨텐츠 XML을 제거하라고 시켜놔가지고 근데 빈 그래프가 여기 지금 제거가 돼서 안 보이게 되죠. 스프링 빈스 있고 그래서 다시 src 아까 보이게 하는 거를 그냥 써놓고 루트 컨텐츠 스프링의 루트 컨텐츠 XML에다가 이제 스프링에 아까 전에 제거하라고 시켜놨으니까 add 이제 추가해라 이렇게 시키시면 이제 이렇게 동작을 했다가
이거 빠졌다가 되시고, 여기 S가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래프 S가 이렇게 보이시어서, 아, 이거 스프링에 관련돼서 이제 처리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객체 생성된 거는 보니까 그 밑으로 해가지고 썼더니 얘하고 얘하고 전부 다다 컨트롤러도 다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어서 처리가 되고 있다. 되시겠죠? 네.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연결해서 사용한 건, 사용해서 써서 이제 쓴 것들은 이제 안 보이네요. 안 보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됐고, 지금 레스토랑에 보면, 레스토랑에서 자동 세팅에서 이렇게 언더바, 이렇게 써서 오류는 안 나는데, 언더바를 붙였을 때 오류가 난다. 이런 얘기는 그 롬버브 라이브러리의 설정 부분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롬버브 설치가 안돼 있거나, 그 라이브러리 등록이 안돼 있거나, 그 이쪽에 패키지는 롬버 패키지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롬버 라이브러리는 설치가 돼 있는데 롬버에 해당되는 자르 파일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자바에서 자르를 설치하는 과정이 빠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안 되면 그이 권한 문제, 읽기 쓰기 권한 문제가 있어서 카페에 보면 그 해결해 놓은 게 있으니까 또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롬버이 먹도록 해주셔야 이게 실습이 되세요. 그런데 꼭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자동 DI는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도 지금 롬버인데 세터를 이용할 거예요. 롬버 그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그 오토와이어드, 그 결국 스프링의 오토와이어드라는 DI, 자동 DI 어노테이션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자동 DI를 이제 그세 가지를 보통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롬버의 자동 DI가 있습니다. 롬버의 자동 DI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골뱅이 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건 롬버에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것도 쓸수 있습니다. 스프링에서 자동 DI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오토와이어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해서 요 오토와이어드 패키지가 어디 거예요? 여기 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된 오토와이어드를 롬버브에서 쓰겠다. 대신에 세터를 이용해서 쓰겠다. 세터를 만들어서 적용해서 쓰겠다. 이렇게 선언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뭘 쓰겠다라는 것을 적용했는데 요거는 스프링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자바에서 사용하는 거 있습니다. 패키지는 자바 X고요. 자바타에서 쓰는 것은 이제 골뱅이 인젝트입니다. 인젝트. 이게 어노테이션인데 얘가 이제 그 타입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니까 맨 앞자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대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대소문자 잘 구별하셔야 되고 골뱅이 인젝트가 자바 X의 인젝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쓰시면 되세요. 대신에 그 롬버블 사용한 요걸 쓸 때는 스프링이 돼 있어야 되겠죠. 오토와이어드를 쓰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사이트 돼 있으니까 쓰셔야 되고 자바엑스에 해당되는 것을 쓰실 때는 인젝트를 쓸 때는 요거 인젝트도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가 아시겠죠?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게 필요하시고요. 폼.xml에서 가셔서 컨트롤 F 누르시고 인젝트에 써서 보시면 인젝트 라이브러리 자바엑스에 인젝트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해되시겠죠? 공짜는 없어요. 개발자가 공짜를 자꾸 바란다는 얘기는 개발자가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거 여기까지 보셨습니다.